안녕하세요. 하늘건강나무터 대표 강사 류혜주입니다. 지금까지 음양오행의 각 기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오행의 중심에 있는 상화 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일은 의사나 타인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지만,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는 남에게 숨기고 싶어 하고, 또 스스로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거나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체했을 때 합곡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경락을 지압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걸 믿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확실하게 존재하면서 생명력과 면역력을 관리하고 있는 게 바로 상화 기운인데요. 목기운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오행에서 중심이 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상화 기운이 약해지면 오행의 기운들도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상화 기운을 대표하는 장부는 심포와 삼초이고, 마음, 호르몬과 생명력, 면역력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화 기운은 기미론상 떫은 맛에 해당하는데요. 떫은 맛의 음식이나 식품으로 기운을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이 기운이 성격으로 표출된다면 중재하는 능력이 있고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또 적응력과 순발력이 강해서 다재다능한데요. 이것저것 다 잘해서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엄친아와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는 과도한 업무량, 인간관계, 돈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상화 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화 기운은 우리 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화 기운이 약해지면 신체 기관으로는 신경성 질환들이나 전립선,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 등이 생깁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감정 기복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집중력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질환으로 보고 정신질환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정신적인 문제는 질환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많이 들어보셨죠? 즉,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고 또 건강해지면 마음도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상화 기운이 약해지지 않게 몸과 마음 둘다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화 기운을 보충해주는 떫은 맛의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하고 또 상화 기운이 약해지면 오행의 기운들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배지압 온열요법으로 3초 자리를 지압해서 막혀있는 기혈을 뚫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건강요법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오행의 기운과 상하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하늘건강나무터만의 1대1 맞춤 건강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건강관리법, 하늘건강요법들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더 많이 알아가 보도록 해요. 하늘건강나무터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